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 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옥투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왜 컨벤셔널 스윙을 배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컨벤셔널 스윙을 배우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옥1, 옥2, 그리고 내년에는 옥3가 나오고 그 내후년에는 옥4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5가 갈 거예요. 그래서 옥수리 5연제를 만들 겁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옥스윙은 2023년까지는 일단 마스터 플랜이 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옥1과 옥2로만 진행이 됩니다. 왜? 이것만 해도 장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길게 배우실 수, 야, 또 배울 게 있어? 또 배울 게 있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배웠는데 골프를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도 잘 칠 수 있어요. 또 옥2로도 잘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옥2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드리니까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컨벤셔널 스윙은 우리에게 일단 셋업을 하고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를 다 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이라고 하고 백스윙 할 때 같이 삼각형을 유지해서 올라가라고 하고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옥스윙과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옥스윙이 왜 컨벤셔널 스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윙이고 그 컨스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옥2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컨벤셔널 스윙은요 그냥 뭐 관습적인 스윙,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스윙을 의미하는데 양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붙이라고 하죠. 양쪽 겨드랑이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옥스윙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옥스윙은 옥1을 할 때는 어느 겨드랑이를 붙이라고 그래요? 오른 겨드랑이를 붙이라고 그러죠. 옥2를 할 때는 어느 겨드랑이를 붙이라고 그래요? 왼 겨드랑이를 붙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스윙에는요, 우리 교습가든지 뭐 저는 뭐 틀렸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개념 자체가 암스윙과 바디스윙, 그러니까 컨벤셔널 스윙 속에는 암스윙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암스윙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컨벤셔널 스윙은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겨드랑이를 스퀴즈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하라고 하죠. 겨드랑이를 양쪽을 다 붙인다는 뜻은 오른쪽도 쓰고 왼쪽도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옥스윙 원에서는 왼 겨드랑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니까 오른 겨드랑이 붙여놓고 때리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옥스윙 2에서는 오른 겨드랑이 떨어져도 되고 막 치키닝 돼도 되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왼 겨드랑이만 붙이면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왼 겨드랑이 떨어지면서 막 오른손으로 쳐도 되고 오른 겨드랑이 떨어지면서 왼손으로 쳐도 되는 굉장히 자유로운 스윙이 어찌 보면 옥스윙이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을 갖다가 조여서 치고 왼쪽을 갖다가 조여서 치는 옥1과 옥2. 그럼 옥3는 뭐가 되겠습니까? 옥3. 맞아요.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양쪽 겨드랑이를 조이게 할 거예요. 그때 방식이 또 다 있겠죠? 레슨이. 그때 비로소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로 옥스윙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옥스윙과 컨스윙은 달라요. 왜? 셋업을 달리 할 거거든요. 그리고 백스윙도 달리 할 거예요. 안쪽으로 빼게 할 거예요. 여전히. 왜? 우리는 스트레이트를 치는 목적이 아니라 드로우를 먼저 칠 줄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갈 거거든요. 양쪽 겨드랑이를 붙인다는 뜻은 팔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옥스윙은 뭐라고 그래요? 그립 잡을 때 꽉 잡으라고 그래요? 사설 잡으라고 그래요? 제가 꽉 그립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칠 때 잡아라가 마지막에 제가 옥1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옥2도 마찬가지예요. 느슨하게 쥐고 있다가 탁 찍을 때 꽉 잡아라. 그렇죠? 그런데 양쪽 겨드랑이를 붙였을 때는 이미 팔의 움직임을 제어를 한 거고 손의 움직임도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최경주 프로님도 그렇고 그립을 굉장히 단단하게 쥐어야 된다라고 꽉 그립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그때 비로소 꽉 그립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쪽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볼 센터,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의 역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의 역할로 해서 공을 쳤을 때 이게 이제 프로들이 치는 스윙이에요. 양쪽을 다 섞어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옥3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옥스윙은 바디턴 스윙이 아니라 암스윙에 가깝다. 그리고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암스윙에 가까우니까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벤셔널 스윙과의 개념을 연관짓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 옥1 한 사람들은 옥2를 하고 옥2를 시작한 사람은 옥1 할 필요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멀리 내다보셨을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옥1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옥2도 열심히 하셔야 2021년도에 시작될 옥3에 가서 여러분들의 스윙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강력한 스윙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는 옥1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이번 2020년도 가장 의미 있는 해 옥2에 대해서 하는데 옥2가 진짜 막강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옥 선생은 뭘로 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 60대가 되면 계속 옥2로 가다가 점점 옥1으로 오겠죠. 그리고 제가 양팔을 모아서 치는 때는 지났어요. 지금 뭐 지금 친다고 하더라도 전 되게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167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몸의 힘이 회전력이 떨어질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팔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왜 컨벤셔널 스윙을 일단은 좀 제껴놓고 옥스윙을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분들과 진행하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합쳐지는 그리고 하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멤버십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 (웃음) 네, 이제 멤버십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저희 회원이시기도 하고 멤버이시기도 한 노씨성을 가진 이 회원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옥스윙 2가 있으면 3도 있고 4도 있죠? 그랬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옥스윙 3도 있고 4도 있고 마지막에 옥스윙 5까지 있습니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3는 뭐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계획으로는 어쨌건 학교잖아요. 학교니까 옥스윙 5는 2023년도에 나오겠네요. 근데 그때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계속 보고 계실 거고 근데 그전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5년에 거친 그 과정 그런데 5년이 돼야 내가 마스터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해 옥스윙 1의 마스터가 되셨어요. 그리고 옥스윙 2의 마스터가 되면 돼요. 그럼 옥스윙 2의 위에 레벨이 옥스윙 3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옥스윙 3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양쪽 겨드랑이 딱 모아놓고 여기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볼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몸의 회전이라든지 그런 거 좋지만 지금 막 굉장히 힘들거든요. 몸이 이렇게 쳤더니 근데 힘든데 저 172라는 숫자는 옥 1으로 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치면 보세요. 175라는 숫자 나왔고요. 자 그냥 패대기 예. 네. 그리고 옥2로 보면 꺾어 약간 왼쪽으로 갔네요 이건 옥2로 간 거예요. 이건 오른손 거의 생각 안 하고 친 거예요. 180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옥수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옥1, 옥2는 진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윙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거리 면에서는 충분히 좋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정확하게 공손하게 모아서 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옥수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건데 컨벤셔널 스윙에 가장 가까운 스윙은 이제 결국에는 옥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스윙으로 가는 길이라기보단 저는 평생 컨벤셔널 스윙하고는 안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컨벤셔널 스윙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옥스윙의 가장 핵심은 셋업에서 공을 오른쪽에다 두는 거하고 그다음에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서 몸의 방향을 틀어주고 우측으로 쳐서 볼을 돌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옥스윙의 핵심의 변형 셋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막 야, 너에게 뒤로 빼냐. 뭐 힌징 스윙은 확 드러나지만 이게 왼손으로 들면은 그게 뭐 표시가 나나? 지금 저는 왼손으로 이렇게 코킹해가지고 뒤로 뺀 건데 왼손으로 밀면은 그런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딱 당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빼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공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옥스윙 1이라고 해서 구식이고 옥스윙 2라고 해서 뭐 신식이고 옥스윙 3라고 해서 뭔가 막 무슨 별을 딸수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옥스윙 4는 막 정말 무의식. 아, 이거 2022년도 건데 이건. 자, 가면 여기에서 가지 모아서 이거는 옥스윙 4예요. 옥스윙 4. 그럼 옥스윙 3에다가 옥스윙 4로 들어가면 그 내가 어떤 공을 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매우 컨벤셔널에 가까워요. 매우 컨벤셔널 스윙에 가깝고 좀 뭔가 피트니스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공개가 된다. 하지만 선생으로서의 학교잖아요. 이번 골프 학교.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원, 투, 쓰리, 포를 그냥 확다 가서 배울 수는 있죠. 물론 뭐 제가 8번, 10번씩 레슨 하지만 그 중에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반드시 좀 구분을 해서 저희 영상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꾸 뭐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옥스윙은 뭐 완전히 뭐 아류다 무슨 뭐 완전히 어떤 분은 종교적인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야, 골프도 이단이라는 게 있구나. 전 제가 태권도 이단인 걸 어떻게 알았지? 물론 되게 쉽게 따긴 했지만 뭐 품새 좀 하고 이렇게 따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근데 방법은 없습니다. 뭐 오프라인으로 그 원, 투하고 쓰리, 포까지 그걸 갖다가 단기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채널에서는 올해는 철저하게 옥스윙 투까지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씀을 끝까지 믿어 주세요. 옥스윙 2만으로도 엄청난 백스윙 더 크게 하고 2만 쳐 볼게요. 탄도와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옥스윙 1으로만 쳐 볼게요. 접어 펴, 아니 젖혀 때려. 접어 펴.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러한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새로 나오는 게뭐더 나은 것 마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채널은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음 주에는 일단 지금 백스윙에 들어갔으니까요. 다운 스윙 시작하는 거, 다운 스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유형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운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순서대로 가겠죠? 뭐 릴리스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중간에 좀손 모양이라든지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힘을 어떻게 쓰고 그립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뭐.
목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뭐 2월 달에 지금 저희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화이트, 블루, 블랙 멤버십 여러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그걸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추이를 봐서 여러분께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열심히 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